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져 가니 등산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등행야후 100대 명산 도전 8번째 천안 광덕산으로 향합니다.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걸으니 광덕사 입구가 나타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계곡물이 많고 깨끗해서 오르는 길이 상쾌합니다. 등산로 진입 후 갈림길이 나와요. 이정표 확인하면 오른쪽은 장군가위, 왼쪽이 정상으로 바로 가는 1코스입니다. 왼쪽 1코스 방향으로 올라가 볼게요. 광덕산 정상까지 1.8km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산에 있는 이정표와 평지에서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요. 곧이어 568계단이 등장합니다. 뭐 얼마나 많겠어 생각했는데 올라보니 힘들더라고요. 계단 끝에 쉼터, 팔각정이 등장합니다. 1코스는 짧은 대신 다른 코스보다 경사가 있습니다. 광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높이 699m의 광덕산은 아산시 송악면과 천안시 동남구 광덕리 경계에 있는 천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예로부터 산이 크고 풍부하여 벽이 있는 산이라 하였다. 광덕산은 천안의 대표적인 명산물 포도나무의 전래비가 있는 곳이다. 비도 오고 습도가 높아 힘들지만 뜨거운 햇볕 대신 빗줄기를 맞으며 오르니까 땀이 비오듯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568계단 이후부터 진짜 등산 같은 느낌입니다. 흑산이고 험하지는 않지만 경사가 꽤 돼서 힘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경과 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코스모스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해발 699.3m 광덕산 글랭야후 100대 명산이니 인증 먼저 합니다. 전체적으로 온무에 가려 좀 아쉽지만 이런 신비스런 풍경 또 언제 보겠어요. 광덕사 방향, 왔던 길로 하산합니다. 빗줄기가 거세져 미끄럽더라고요. 반개까지 자욱해 더 위험했습니다. 무사히 내려오고 마음도 안심되자 계곡물을 시원하게 세수하며 잠시 쉬어갑니다. 정상에서 1시간 경과 광덕사에 도착했습니다. 단계에 흑사여 몽환적이었던 광덕산 700m에 아쉽게 70cm 모자른 높이와 산 이름에서 욕심을 버리고 덕을 베풀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향합니다.